सो हे गाइस, वेलकम बैक टू अनदर वीडियो ऑन गेमिंग। और आज इंडिया कोरिया इन्विटेशनल का डे वन था, जो कि अभी खत्म हो गया है। एंड पॉइंट टेबल पे टॉप पे अभी इंडियन टीम है गॉड्स रेन है विद 83-87 पॉइंट के साथ समथिंग। बाकी टीम ने लाइक आज अच्छा खेला था, और जब इंडियन टीम ने शॉक किया था कोरियन कास्टर को 1v2 के साथ, 1v3 के साथ, और अच्छे अच्छे क्लचेस निकाले थे आज इंडियन टीम ने। तो अब चलते हैं सीधा मैच की तरफ।교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래디에이터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네버런트도 있거든요. 스포플레이가 여러 번 나와야 됩니다. 글래디에이터스. 자, 바깥쪽에서도 사격각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왜냐면 세우 선수 살렸고 야. 그리고 델타 선수만 여기 보고 있지, 아예 여기서 레드 포스는 약간 질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중심부 찌르기, 그게 아니라면 이그라우스가 있는 저 판자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 델타가 와, 그냥 네. 그런데 이거를 델타가 아 그렇죠. 결국 동심 레드 포스에게 마무리가 됩니다. 델타. 네. 근데 DK가 이거 예? 표야의 수류탄 한 턴만 피하고 아니. 단씨랑 노바가 에워싸는 포지셔닝 하면 이것도 몰라요. 단씨가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예. 메달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그라우스가 하려 했던 게 뭐냐면 아예 2대4 싸움을 보려 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 집단지를 먹고자 하는 과감한 승부수였는데 그게 안 됐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노바를 뽑습니다. 예. 이그라우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메달이 스포츠. 네, 이거 중요한 투자트? 거는 블라인더가 뒤돌아서 둘 다 갔어요. 결국 이렇게 투자트 두 명의 일원이 기절돼 있습니다. 아, 이거 못 살리는데 네? 그래도 투자트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즌 체력, 시즌 체력, 시즌 체력. 케이가 가시나, 가시나. 치킨, 자 치킨 앞쪽까지 왔고요. 치킨 수류탄 있나요? 수류탄. 자, 이거 근데 앵코어 쪽이 지금 라인이 굉장히 좋긴 좋아요. 자, 앵코어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안타가 있어가지고 K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치킨을 네. 이거 보낼 수 있긴 해요. 바로 앞에 붙어있는 위치에다가 수레타 보내. 아, 이거 또 왜 멈춰? 아, 근데 이거는 아이고, 이거 또 멈춰. 아, 근데 바로 멈추죠. 아이고, 결국 치킨은 여기까지였었고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수 있어! 와, 윙코사? 아, 근데 여기 아, 이거 그러면 차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시즌? 아니, 엑스파워가 또 한 번 이전 매치에 이어서 진짜 이게, 예. 아, 이게 차가 또 없는 것 같은데요, 시즌 쪽에서. 아니, 사실 이전 매치에서도 엑스파워 선수가 마지막에 투자트를 괴롭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괴롭혀요. 비행기가 반대해서 와서 그럴까요?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그러게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렇다고 투자트가 지금 글쎄요. 지금 와도 괜찮을까요? 늦었어요. 이러면 냉정하게 버리고 투자트는 들어가서 좋은 자리 먼저 갔네. 쪽으로 치킨 이미 배달을 자 노바가 찾으러 갔거든요. 예. 노바가 찾으러 가서 그렇죠. 피스포인트 먹나요? 안 됐고. 이거 마지막에 자 이렇게 되면 누군가요? 이거 피스 굳이 해줄 필요 없어요. 이거 땡큐. 아이고 예. 야, 이걸 또 닌자. 야, 닌자 조드가. 닌자 조드가. 아, 이거 똑똑했네요. 결국 이렇게 가스레인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인디 뒤통수를 잡을 생각. 예. 자, 일단은 무조건 수류탄으로 이거를 들어가도 돼요. 기절도 그냥 오사 그리고 반대편이 졸부가 해줘야 돼요. 야, 블라인드 스포츠. 강력한데요. 네, 네. 침착하게 잘하네요. 그러면서 예. 중요한 거는 로니 선수가 파비안 선수를 묶어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파비안이 뒤를 무는 플레이가 안 됐고 이렇게 되면 파비안이 자, 잠깐만요. 이거 수류탄 한 방으로. 자, 수류탄 한 방으로. 아,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들었어요. 화염병으로 시간 지체시켜야 됩니다. 조금 빨랐거든요. 자, 이거 눈 멀었고. 자, 파비안 강간 들어가긴 했는데. 연막 펴야 돼요. 다시 한번 자리 바꿔줬고요. 야, 결국 이렇게 디플러스 기아가 가장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아, 근데 블라인드 e스포츠가 생각보다 되게 꼼 많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장의 세팅 자체가 작년에 있었던 대회의 자기장 세팅이다 보니까
자기장이 거의 절반씩 계속 줄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장도 절반, 세 번째 자기장도 절반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야스나야라는 외곽에서 출발하는 이그랄스와 갓즈레인인 이상 그냥 빠르게 굳이 교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장이 본인 뒤쪽으로 와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아예 역배가 튀어버리면 그냥 회전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예. 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역박탄으로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보고는 있는데 한 칸을 좀 전진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과 동시에 갓즈레인의 수류탄을 몇 개 좀 빼보자 이건데 뭐 별다른 액션 발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아마 브리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쿠아노 X가. 네. 그리고 뭐 갓스레인도 여기서 완전히 들어가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면 그냥 근데 닌자조드가 이거 수류탄 이거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화염병을 질러가지고 주니어가 백업을 못해줘요. 네. 위치 찍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에어 싸는 포지션. 이그라우스도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야 이것까지 와 잘 싸우는데요. 아니 야. 인도팀 장난 아닌데요. 아니 생각보다 예. 이 랜드마크 싸움에서 네. 한국 팀들에게 약간 우세승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물론 세우 선수가 수류탄으로 기절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네. 세우가 자 알바네요. 알바네요 똑같은데 수류탄 한 번 더 안 들어갔고 지금 찔러야 됩니다. 가요? 지금 가요? 찔러야 됩니다. 갑니다. 지금 네. 찔러야 기간의 지금 분 마지막 기회다 제? 라고 생각을 세우. 하고 있는 거죠. 세우 딥세 DBS 이렇게 이그라우스까지 정리됐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구간이죠? 그렇지만 앞에 당장에 보이는 건 한 명의 선수의 클러치도 DBS거든요. 맞습니다. 자 클러치가 네, 이거... DBS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아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한테 살리는 턴이 당장에... 되면 블라인드가 네. 먼저 들어와요. 빨랐고요. 이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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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클러치가 이대로 해야 돼요. 자 클러치가 프리네임으로 클러치 해줘야죠. 클러치 갑자기 DBS하면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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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갑자기 그 갓스레인이 와가지고 아니 잠시만요 예. 갓스의 닌자 선수면은 예. 제가 알기로 이미 9킬을 기록을 했거든요. 두 개의 매치에서 9킬 이번 지금이 3킬까지 하면은 어떻게든 글래디에이터를 잡고 올라갈 생각 아쿠아녹스 뭐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만 이거 만들어준다면은 그런데 그리고 타격 화염병으로 캐로 막혀있거든요. 자기도 수류탄 없어요? 수류탄이 없어요. 근데 포레스타한테 있어요. 좋아요. 예. 포레스타한테 있습니다. 예. 포레스타한테 수류탄이 있고 진짜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놀부가 이러면요 근데 놀부가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해주는 영블러드가 해줘야 돼요. 수류탄 놀부 약간 잡았습니다. 더 있어요. 수류탄 많아요. 하나 더 왔어요. 하나. 오지마. 건너가면 아이고 레드술 해야 돼. 레드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갈아 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명상. 네. 잠깐의 휴식 시간. 할 수 있죠. 이 시간을 어떤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놀부 선수 침착하게 레드도 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배율로 잡아내기에는 거리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너무 가만히 있어. 감으면 돼요. 아 근데 이번 쉬지 않았으면 되는데 우리 잠깐만 쉬지 않을래?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제 놀부가 가야 되거든요. 네? 이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돼요. 심리전이죠. 심리전이에요. 잠깐만요.